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상수입니다. 오늘도 다시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기 우리 그 늘 같이 했던 김지한 박사님도 또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한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아마 이게 철도 하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일 거예요. 철도 네. 차량. 특히 고속철도 차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하면 또 저희 연구원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예, 그 고속철도 하면은 우리 연구원에서 또 말씀하셨던 대로 다 굉장히 뛰어난 박사님이 계십니다. 제 옆자리에 계신 우리 최성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훈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최성훈입니다. 저는 그 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에 들어온 지가 2002년이니까 지금 22년이 됐는데요. 초창기부터 고속철도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고속철도에서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6월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고속철도를 최초로 네네. 수출했다는 소식인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태국, 미국 등 여러 나라 고속철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속철도라는 게 단순히 차량만 가지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뭐 경제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공을 못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 KTX 이음을 기반으로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 차량은 지금 그 KTX 이음이 약간 다른데요.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도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좀 다르고 또 요구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7량 1편성, 7칸짜리가 한 편성을 이루고 그게 7642, 42칸을 수출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것은 6량이 1편성이거든요. 거기에 그쪽에서 특별히 요구해서 그 식당칸이 들어갔고요. 또 다른 게 궤도 간격이 우리나라는 표준 궤도라고 그래서 1435mm인데 그쪽을 러시아 쪽에 연결되는 관계 1520m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재설계를 한 차량입니다. 혹시 고속열차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그 니즈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바뀌기도 하고 또 속도도 다르게 돼야 되고 구성도 다르게 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관계 쓰는 열차는 제가 또 처음 듣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유럽 쪽도 이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러시아 쪽을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것 같은 게 좀 신기합니다. 일단 뭐 기존에 러시아 연방 쪽은 관계 네네. 있고 아직도 뭐 러시아에 있는 고속철도도 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열차가 처음 투입된 것이 2004년도고 벌써 이제 20년이 됐지만은 우리나라 고속열차가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의 꿈과 같은 얘기였거든요. 미국도 도전했었고 브라질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최초로 참 진출하게 돼가지고 예,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아시겠지만 고속철도 차량은 굉장히 많은 물론 이제 최종 제작자는 현대 로템이지만은 이번 그 우즈베키스탄 수출 차량도 120개 이상의 국내 부품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중소 업체들까지 이제 그 기술력을 해외로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이제 근 시일 내에 아시겠지만 모로코라든가 폴란드, 태국 이런 데서 또 새로운 고속철도 도입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좀 더 이 경험이 유리한 경험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니, 철도 차량뿐만 아니다. 저희 인프라, 철도 시설 관련된 그렇죠. 것도 좀 수출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인프라도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 120개 관련돼 가지고 부품 사업이 또 발전이 되잖아요. 네. 이게 한 나라에 가구나 그렇게 경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철도 산업 발전에는 굉장히 큰 이바지가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열차라고 하면 역시 이제 고속 열차고요. 오늘의 주제도 이제 고속 열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의 그 방송을 했었고 또 우리가 만들었었지만 참 궁금해요. 우리나라 고속 열차라고 고속 열차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빠른지
다른 나라들은 또 고성열차를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핵심 기술은 또 무엇인지, 또 어떻게든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궁금증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에 관해 가지고 좀 더 우리 김지한 박사님들 같이 말씀을 나누셨고, 그리고 최성원 박사님, 우리가 안 지가 한 20년 됐죠, 고성열차 하면서. 네, 그래서 오늘 최성원 박사님이 정말 고성열차 많이 아시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고성열차에 관해서도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그 고성열차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료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뭐 공식적인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그런 기관에서 하는 자료가 좀 있을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료는 주로 이제 국제철도연맹 UIC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발간한 하이스피드 레일 2023 보고서. 거기에 있는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걸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UIC 국제철도연맹은 어떤 기관인가요? 국제철도연맹은 이제 전 세계 철도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비정부 기구로 1923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로 이제 철도 운영자, 우리나라 말하면 코레일이나 철도 인프라 관리자, 그리고 철도 연구기관들이 참여해서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표준화, 그리고 이제 요새 화두가 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철도, 이런 거를 중심으로 철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관이고요. 현재 100개 국가 이상에서 한 200여 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철도공사 그리고 철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여기에 한 2년 정도 파견 나가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UIC에 직접 파견을 갔다 오셨네요. 예. 와. 진짜 우리나라도 저 UIC의 거대 회원국이 된 게 참 좋고요. 자, 그럼 UIC에서는 또 고속열차의 속도를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고속열차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빨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김지한 박사님, 고속열차라고 하면 몇 킬로 이상 달리는 것이 고속열차라고 하세요? 일단 국내 철도 기준에서는 고속철도의 기준을 이제 200km per hour 이상을 고속열차라고, 그 이하는 일반 철도로, 일반 열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고속철도 차량 기준에서도 이제 고속열차라고 돼 있다면은 뭐 250부터 300까지도 하고 있고, 또 그 이상 또 350km per hour 이상 달리는 것도 고속열차라고 있고요. 그다음 고속철도도 UIC에서는 어떤 또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최정훈 박사님? 네, UIC도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고속철도는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예 새로 신설 노선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기존 선을 업그레이드 개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UIC에서는 신설 노선의 경우에는 250km 이상, 250km 그리고 개량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200km 이상을 고속철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속철도 시스템 차량 인프라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속철도 차량도 개발돼야 되겠고, 노선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일반 분들이 사실 눈으로 봐서 고속철도 노선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널목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고속철도 일반 예전에 우리가 차가 기다리고 건널목 가로 뭐죠? 이 올라가 내려가고 이걸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죠. 근데 이제 고속철도에서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경우는 고속철도가 아니고 여기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그런 판단이네요. 이제 건널목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기존 열차고, 건널목이 없으면은 이제 고속 열차로도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 거네요. 와. 근데 예전에는 그 건널목을 좀 많이 지나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러긴 하죠. 아, 근데 있는 곳은 있어요. 저도 이제 또 다음 주에 그 벌초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 시골에 가면 역시 그 내려가지고 올라가고 뭐 그런 기존선이죠. 기존선이죠. 예, 고속열차에서는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군요.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이 고속철도를 보유한 나라 전 세계에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 파란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회색을 제외하고는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진한색이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가고, 옅은 파란색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쪽에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제 뭐 미국도 이제 고속 열차를 아까 말씀하신 건널목이 없는 200km/h 이상 되는 고속 열차, 그것도 고속 열차를 본다면 이제 여기도 이제 돼 있고 뭐 유럽이야 뭐 이제 다 그 고속 열차가 있네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그 모로코 같죠? 아마 시작이 된 것 같고. 예.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예,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대만. 인도. 인도도 있고. 인도는 아직 계획 중. 계획 중이고. 아, 계획 중. 예. 네. 계획 중이네요. 예. 네.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로 다 알 수가 있군요.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1964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 어떻게 보면 고속철도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그래프고요. 또 그 길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요거에서 한번 이 그래프 보니까 제일 먼저 1964년에 재팬이 나오네요. 재팬이 네. 나오네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러네요. 이제 1964년에 이제 벌써 일본에서 시작을 했네요. 뭐 일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고속 열차를 또 나온다면 또 일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64년에 이게 좀 적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지금 도쿄하고 이제 오사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있지만은 이제 일본의 동경의 이제 왼쪽 편이죠. 그쪽에 토카이 쪽이라고도 할까요? 뭐 그쪽에서 아마 일본이 그때 당시 간사이 지방 거기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1964년 그 전에도 이제 준비를 했었고. 새로운 노선을 깔아가지고 그것이 신칸센 영계라고 하는 그 전동차를 이용해가지고 1964년에 개통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고속 열차의 시초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때 그러면 최고 속도는 200km? 아 예, 200km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때. 예. 아 그다음에 이제 계속 또 지나 보면은 그다음에 예. 예. 이탈리아에서 1977년에 네.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유럽에서 고속철도는 사실은 1960년대부터 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먼저 네. 그 개통을 하는 바람에 유럽 쪽에서 상당히 놀랐고 그대로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탈리아가 1970년대 초반에 로마하고 밀라노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을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첫 번째 상용 고속철도는 프랑스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부분 개통이에요. 이게 1977년에 전체가 아니라 로마에서 플로렌스까지만 일부 이렇게 개통을 했고 전체를 개통하지 못했고 약간 업그레이드 성격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할 때는 프랑스가 1981년에 파리와 리옹 간의 고속철도 노선을 처음으로 개통을 했고 초기에는 한 260km로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300km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로 보면은 보통 이제 프랑스, 일본 프랑스 그 다음에 사실 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완공된 게 착공한 후 15년이 지난 1992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그 바로 전에 이제 독일이 따라서 1991년에 고속철도를 운행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이탈리아, 스페인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 고속철도 역사에서 중요한 게 유로스타랑 탈리스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요. 국제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각 국가 내에서 운행을 하다가 네. 이제 국제 연결을 하겠다는 게 탈리스, 프랑스하고 런던하고 파리를 연결하는 유로스타 그리고 파리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까지 연결하는 탈리스 이걸 기점으로 전 유럽을 고속철도로 연결하겠다고 하는 트랜스 유로피안 하이스피드 레일 네트워크 범유럽 고속철도망 이 계획이 유럽 연합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현재도 이제 고속철도망을 전 유럽으로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궁금한 게 영국이 빠져 있습니다. 영국이 어떻게 보면 철도의 시작인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고속열차에 대한 개발이 없었나요? 별도 지금 영국만의 노선은 지금 그 HS2라고 하는 런던에서 버밍엄으로 가는 노선을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4, 5년 후에 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탈리스 그러니까 파리에서
런던을 런던? 가는 구간은 이미 있는데 그건 뭐 영국 자체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영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근데 탈릴 수도 있었고 이제 통화했지만은 영국에서도 좀 고속 열차를 계속 그 또 개발을 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른 운영 속도 360km/h죠 HS2 프로젝트가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벌써 차량은 어떤 설계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또 뒤에 가면 또 영국도 더 끼어들 수 있겠네요. 새로운 역사를 또 쓸 수 있을 겁니다. 아 근데 도대체 저 2000년대 후반 저 때는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나요? 2000 이제 결국은 네. 중국 중국이 중국이 개입을 하는군요. 2008년도에 개통을 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네. 맞아 중국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또 고속 열차에 대해 가지고는 4종 4횡 이렇게 있었다가 맞아요. 그 뒤에 8종 8횡 이게 예, 말씀 잘하셨는데 예. 이제 중국이 고속철도 건설을 검토를 한 게 90년대 초반부터 검토를 했고 첫 고속철도가 이제 여기 마른 대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텐진하고 베이징 구간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철도부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가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뭐 이런 쪽을 다 같이 담당하는데 중국은 철도부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를 철도 가져가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의 동서 동서 4축 8축 아니면 남북의 4축 8축 그래서 사행 4종 4횡, 4,8횡, 8종 8횡 이렇게 네. 이야기하죠. 네.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중국에서만 연장이 4만 킬로입니다. 고속철도. 4만 아까 킬로. 말한 네. 유럽은 지금 현재 12,000 킬로미터인데요. 유럽보다 한 서너 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고속철도 노선을 급격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고속철도 건설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초기 비용 많은 돈이 투자해야 되고요. 자본이 많이 투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은 별도 철도부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유리한 점이 있고 국경이네요. 어쨌든 간에 다른 점 그렇죠. 뭐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중국은 이제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철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지형적인 제약 그리고 토지 수용하는 문제 토지 수용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고속철도 건설할 때 천성산에서 그 도룡령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 민영한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토지 수용도 있고 그런 면에서 중국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고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긴 노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정책이 그 1대1로 원벨트 원노드 그 정책 때문에 예, 해상 그리고 육상, 육상으로는 특히 철도를 이용해서 2013년부터 정책을 그렇게 피니까 노선이 엄청 늘어났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2008년도 근데 저 때부터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한 CRH 시리즈도 저 때 정도 이제 개통이 됐겠네요. 2006년부터 8년부터도 아마 중국 차량이 그때부터도 또 개발이 또 됐던 거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CRH라는 건 이제 처음에 중국은 그 독일 차량, 프랑스 차량, 일본 차량 모두 도입을 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험도 이제 뭐 특별한 경험이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예 랭스 오브 하이스피드 네트워크인데요. 와 역시 차이나가 1등입니다. 네, 4만 킬로가 넘네요. 뭐 어떻게든 간에 나라에 대해서. 22년 이게 자료니까 지금 뭐 건설 중인, 건설이 완료되고 건설 중인 것까지 합쳐면 예, 훨씬 더 길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 둘, 셋, 넷. 아홉 번째 정도 되네요. 아홉 번째. 네, 그래도 네. 우리가 뭐 그때 당시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도 뭐 800km 이상, 900km 가까이 되네요. 근데 미국보다도 더 이제 많은 노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도 생각보다 적고, 진짜 영국. 어떻게 보면 이 열차의 시작인 영국도 그렇게 길이가 길지가 않네요.
113km. 근데 아까 무슨 HS2 프로젝트가 끝나면 아마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을 좀 들긴 들어요. 네.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고속철도 역사를 말씀 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고속철도는 처음 시작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저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뉴욕 가는 그 완전 고속철도 전용 노선이라든가 고속철도는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근데 이제 플로리다라든가 캘리포니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가 20년 이상 지속됐는데 처음 시작이 어렵습니다. 여기 보지만은 중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한번 시작되면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게 그런 고속철도 노선입니다. 그럼 네. 말씀하신 게 정말 스페인 같은 경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4,000km까지 된다고 보면은. 근데 차이나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재팬 뭐 좀 규모가 큰 나라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도 길인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건 Density of High Speed Network인데요. 네. 그러니까 고속철도 라인을 국토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킬로미터의 제곱 면적으로 나눈 건데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1등. 그럼 이건 뭐 인구 밀도처럼 어떤 거리에 따라 면적에 따라 가지고 고생 같은 거 아니냐? 네, 그 면적의 하이 스피드 네트워크는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 대한민국이 1등이네요. 예, 8.7.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속열차를 이용하기 굉장히 쉽고 더 뭐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도 외국에 비해서는 가까운 거리지만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좀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고속철도가 된 게 2004년인데요. 2004년. 사실은 그 고속철도 도입을 결정하기 전, 그러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통의 교통은 주로 이제 도로교통에 의존하였고 많은 투자가 거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철도는 약간 낙후된 교통수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투자가 거의 없었죠. 예전. 그리고 이제 철도가 투입, 이제 새로운 고속철도라는 걸 도입하면서부터는 철도 모든 투자가 아이러니하게 기존 철도보다는 고속철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존, 기존 선에, 야, 이거는 이제. 이걸 보시면. 예. 기존 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예전에 새마을이라든가 무궁화호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건널목 그 있는 거.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우리 자료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나요?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걸 보면 이제 주로 스위스, 체코, 벨지움, 독일 같은 유럽 국가. 좀 전체적으로 좀 철도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네요. 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철도가 처음 시작된 게 영국의 그 스톡턴이란 곳에서 그 석탄을 나르기 위해 하는 철도가 개통된 게 1825년입니다. 내년이면 200주년이 되는데요. 이제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산업혁명이 퍼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철도망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전기기관 간과 함께 늘어났고 그 다음에 디젤 1950년대 60년대 들어가지고 이걸 전기 철도로 개량하면서 한 번 더 철도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철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철도 네트워크 밀도가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철도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선은 조금 낙후되어 있고 고속선은 상당히 발전된 그런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꼭 그 장점만은 또 보기는 또 어려울 텐데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고속열차도 필요하고 또 기존열차도 필요하고 이게 두 개가 좀 같이 활성화돼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더라시피 어쨌든 레일 덴서티가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기존 열차와
고정 열차에 합쳐서 나가는 것이 더 하나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네. 아, 그런 쪽으로도 좀 더 나갔으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철도를 최근에 이용한 게 KTX 빼고는 철도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하철이 있겠지만 지하철 빼고는 네, 그렇죠. 새마을호라든지 네. 누군가가 있나요? 모르겠네. 아, 이거 네. 퇴역했어요, 이제. 네, 그렇죠. 다른 네. 거를 이용한지 본 적은 없고, 네. 항상 이 대도시 중심으로, 예, 대전이라든지 부산, 이렇게 이동하는 것만 그 KTX 기차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것도 좀 활발하게 좀 이용해가지고, 전체 네트워크가 좀 잘 형성되는 방안도 아마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또 숙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 저희가 아마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일 겁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고속열차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지를 저희가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데요. Maximum Speed of High Speed Rail Network by Country인데요. 1등이 중국이네요. 350km/h. 그 다음이 재팬, 프랑스, 모로코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재팬이 2등이고 프랑스도 이렇게 3등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5등이네요. 예. 아, 꼭 등수가 낮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네네. 우리나라도 뭐 당당히 지금 해외의 오퍼레이팅 스피드는 305km/h 잖아요. 네. 어쨌든 뭐 이제 차이나가 어쨌든 350km/h로 나가고 있고 지금 고속열차의 수준은 아마 좀 점점 좀 올라가는 것 같죠. 그 중국은 지금 350이지만은 앞으로도 중국도 또 이제 400km/h를 지금 계속 이제 연결하고 있고 또 아까 또 최성훈 봤을 때 HS2 프로젝트를 말씀 주셨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km가 노선이 있지만은 이제 360km/h로 가는 것도 돼 있네요. 고속철도 운영 속도인데요. 운영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차량 성능 그리고 궤도가 그만큼 받쳐줄 수 있느냐. 궤도 특성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 얼마나 곡선 방향이 크냐 그러니까 선형성 선형성이죠. 네. 그런 면에서 아까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이점이 있죠. 그렇게 굉장히 쭉쭉 뻗어서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이제 350km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400km 운행을 하기 위한 시험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차량 성능으로 보면은 아시겠지만 우리도 400km급 그 차량 성능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노선 자체가 궤도 그 안전성이라든가 전차선 안전성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도 400km급 기술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지형에서 그런 직선이라든가 이런 구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 아시겠죠? 김 박사님도 요새 최근에 참여하시고 있지만은 우리도 이제 350 이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지금 이것은 이제 UIC 자료이고 계속 이제 모든 나라는 저는 속도 향상을 좀 하고 있죠. 그 우리 지금 청룡 벌써 그것의 오퍼레이팅 스피드 같은 것은 거의 320km/h잖아요 지금 있고 그리고 또 최성원 박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고속 열차의 운영 속도를 좀 높이겠다고 하는 것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320km/h가 청룡으로 나왔고 곧 이어서 우리가 370km/h를 그 상용 운행할 수 있는 고속 열차를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최성훈 박사님이랑 같이 그리고 같은 이제 연구원들끼리 거기에 있던 많은 이제 차량의 철도 차량 고속철도 차량 기술 기준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여기 있지만 이 숨은 뜻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나라들도 지금 오퍼레이팅 스피드는 320이지만은 준비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왜 운영 속도가 다 300? 막 그 키 맞춤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저 350도 있긴 하지만 300에서 320 사이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뭐 같은 차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비슷한 기술로 만들어져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한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최성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각 나라마다 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핵심 기술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영 속도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환경이라든지 또 운영성, 유지보수, 그리고 또 요즘 또 전기세도 좀 많이 비싸고 올랐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감면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저것을 이제 높인다면은 어떻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이 꼭 좋다보다는 어떻게 하다면 공기 저항도 좋고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열차를 만들 수 있는 것에 좀 관심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 쪽도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철도 차량 기술 기준도 350km per hour, 그리고 아까 최성범 선생 약간 말씀하셨던 TSI라든지 유럽 철도 차량 기술 기준도 350km per hour로 지금 맞춰져 있고, 이제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 좀 연구를 더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은 뭐 키재기를 좀 맞췄네요. 근데 320에서 그거는 저도 그 재미난 지적 같은데 일단은 10km 단위로 한 거는 결국은 아마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안전기준을 이야기할 때 300에서는 어때야 된다, 320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313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으니까 그런 거고, 대신 아까 말한 대로 각 나라가 이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속도를 높이면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은 줄어들지만은 직접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비용, 아까 말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는 그게 정책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320, 350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꼭 김전 박사님도 혹시 그러면 만약 선로 같은 데서도 같은 속도 이제 300km 달리는 거 하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역시 그 시설물이죠. 네네. 그런 쪽의 유지 보수 쪽에서는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더 많아지나요? 속도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철도의 건설에 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보면 400km per hour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에서 400까지는 일단은 궤도의 형태가 자갈 궤도와 콘크리트 궤도가 있는데 콘크리트 궤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아까 방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선형성, 그리고 궤도와 궤도, 상행성 하였으면 그 궤도 간격 있잖아요. 풍압을 고려해서 이제 궤도의 간격도 좀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평택부터 오송 구간에 지금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지하에. 그 경부고속선 지하로 이제 건설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400km per hour를 고려해서 운영속도는 370인가 375인가? 네. 그걸 교류해서 이제 해두고 있는데 거기는 콘크리트 궤도로 지금 건설이 되어 있고 또 선형성도 훨씬 더 좋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 이제 기존 궤도, 기존 자갈 궤도를 만약 400km까지 끌어올린다. 그런 거 이제 만약 차량이 허락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많은 그 자갈 궤도를 콘크리트 궤도로 개량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선형도 고쳐야 되고 궤도의 간격도 고쳐야 돼서 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기존의 자갈 궤도를 그 400km per hour의 그 급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평택 오송 구간처럼 다시 그냥 신설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는 경제성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기존에 있는 뭐 자갈 궤도 고속 열차인 자갈 궤도에 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300km per hour 또는 305km per hour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만약에 320, 330, 340을 달린다고 이제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은 하겠죠 그것도. 가능은 하겠죠. 글쎄요. 유지 보수도 생각해 보고. 다음 슬라이드 그럼 보면서 말씀하실까요? 예, 요게 이제. 2020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운영 속도가 아니죠 이건? 시험 속도입니다. 네. 네네 시험 속도인데 1위가 이제 마그리브의 매그리브 재팬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부상 열차죠. 일본,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가 있는데 저거는 자기부상 열차가 아니죠. 네, 와 그 다음이 중국, 또 그 밑에가 이제 그 자기부상 열차. 그 다음이 이제 해무 430S 저희 사우스 코리아가 있고 그 다음이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순서를 기록하고 있네요. 와 근데 여기서 예 말씀하시죠. 예. 이거보다 다음 다음 슬라이드 먼저 정확할 것 같은데 처음에 네네. 예, 비슷한 건데요. 이게 네. 이제 최고 운영 속도하고 그 시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상은 좀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박기식 열차라고 네네.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박기식 고속철도 프랑스 경우가 2007년에 575km 시험을 했습니다. 오. 이게 이제 V150 초속 150m를 달린다는 의미 초속 150이요? 네, V150 프로젝트라고 네네.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저 그 시험은 프랑스 동선이 새로 그 개통이 되면서 그 시험과 함께 같이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이제 자갈 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아직까지는 자갈 궤도입니다. 그럼 저 575 저거 자갈 궤도에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350 넘어가 고속에서 네. 문제 생긴 중에 하나가 자갈이 날아다니는 그쵸? 자갈 비상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저 시험을 하는 구간에는 네. 자갈을 접착제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차량도 기존 운행 차량이 아니라 동력 있는 차하고 동력이 있는 객차를 서로 조합을 해서 그 파워를 최대한으로 늘렸고 또 그 추진력뿐만 아니라 이 마찰력의 마찰력이나 추진력 한계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바퀴도 기존의 800 우리가 보통 지름이 869/20인데 그보다 훨씬 큰 바퀴를 이용했고 그런 그리고 또 접촉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판토그래프가 전사선이랑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특성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자선을 장력을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25kN 정도를 쓰는데 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40kN까지 당겨서 시험을 했고요. 시험을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선 마모가 심해서 모든 전자선을 다 새로 갈아야 되는 그만큼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우리 경험하시겠지만 해무 그 가지고 421.3km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실제 운행 중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취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최고 속도 시험을 왜 하느냐? 결국은 이제 극한의 그 물리적인 한계에 해당하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공력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이 시험으로서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차 개발하는데, 물론 저 속도로는 다니지 못하지만, 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 저속, 그보다 낮은 속도이지만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차량을 그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죠. 예. 저그 최고 속도 그리고 이제 운영 속도. 네, 그렇게 되는 넘어가는군요. 아, 일본은 되게 보수적이네요. 최고 속도에 비해서 운영 속도가 보수적이고 저거는 지금 일본은 마그레브고요. 네. 그 320은 이제 일반 철도고 일반 철도에 마그레브는 아직 시작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도 그렇고 또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기 프랑스 떼제베 POS 포스 저게 575km 퍼 아워를 기록했는데 쟤는 자갈 궤도에서 운영을 한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 맞죠? 그럼 쟤도 동력 분산식인가요? 저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동력 분산식하고 저 시험을 위해서는 동력 분산식과 동력 집중식을 합쳐서 만든 특별한 차량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그 다섯 번째하고 그러니까 밑에 차이나 CRH380A하고 거의 90km 정도가 차이가 나서 그 비결이 뭘까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실험을 위해서 좀 그렇게 좀 차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운행하는 차를 조금 성능 높여서 한 거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재밌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고속열차 자기 부상을 합쳐가지고의 이제 속도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좀 말씀을 하셨던 그 575km/h를 이렇게 또 들어갔을 때 이건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것은
아까 최성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바퀴식으로다가 고속열차를 가는데 이제 한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도 또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저 가끔 이제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저도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퀴식 고속열차는 몇 킬로까지 운행을 할 거예요? 라는 말을 좀 종종 듣는데.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되게 575km/h로 하려면 또 휠도 더 크게 했었고, 어쨌든 이게 접촉을 할 수 있는 면도 속도가 올라와서 점점 줄어들고, 이제 점점 한계도 있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저것이 거의 뭐 최고 한도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겠네요. 예, 마그네브를 뺀다 그러면은 이제 바퀴식으로 가는 것이 요 정도, 그 최고 한도.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퀴식으로 가는 그 고속열차의 운영 속도는 어디까지입니까? 한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400km 조금 더 뭐 거기까지가 이제 운영 속도 기준 봤을 때 그 갖고 그 이상에서 이제 운영 속도를 얼만큼 하는 게 최적일까 하는 시험을 좀 장기간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최고 속도 시험 말고 그 시험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가 환경적인 영향 이런 걸 봤는데. 처음 목표는 360 운행을 목표로 차량 360짜리였으니까 그 시험을 했는데 결국 발목을 잡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소음 문제였고 또 한 가지가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자갈 궤도의 비상. 프랑스는 현재 노선이 전부 다 자갈 궤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콘크리트 궤도로 바꾸지 않는 한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프랑스는 320이 현재 단계로서는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신규 노선은 콘크리트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는데 그 과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350에서 400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뭐 프랑스도 이제 그 320km/h 할 수 있는 그 까지 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또 궤도의 문제고 그럼 결국은 고속열차의 운영 속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시설물 쪽을 좀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 그 이상을 400km 이상 간다면 역시 그때는 뭐 좀 마글레브 자기부상 열차로 가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 들고요. 아, 비슷한 또 예가 또 일본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동경, 큰 도시가 아니고 동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고속열차의 시초고 지금도 그 큰 맥이 되어 있는데 그 고속열차가, 신칸센, 그 바퀴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토카이 신칸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사카에서 동경까지 가는 요선이 있고 그 옆에 지금 이제 건설 중인 추오 신칸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추오 신칸센은 고속열차가 고속열차인데 이제 마글레브를 이용해서 자기 부상으로 가는 열차를 지금 건설을 벌써 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자기 부상 열차는 일본에서는 야마나시라고 하는 곳에 시험선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마치고 실제 건설을 시작해서 31년도, 37년도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이제 개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운영 속도는 500km/h인가?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두 개의 병렬로 있는 바퀴식과 자기 부상식 고속열차의 둘 간의 비교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재밌은 탐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철도의 미래는 자기 부상열차일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좀 더 빠른 속도 측면에서는 속도에서만 본다면 속도 측면에서는 그래서 재팬하고 차이나 정도가 지금 자기부상 열차를 전용 선로로 해서 이제 놓고 있는 것 같고 유럽 쪽하고 네, 저희 나라도 그렇고 특히 유럽이네요. 유럽들은 다 기존의 자갈 궤도가 이제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자기부상 열차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측면, 그래도 그 자기부상 열차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유럽 쪽이나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럼요. 그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금 이제 자기부상 열차의 연구는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하이퍼튜브를 이용해가지고, 그 연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부상 열차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바퀴식의 어떤 마찰력이라든가 이것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는데 그 공기 저항까지도 더 줄일 수 있게 그 튜브식으로 해서 아진공 상태에서 뭐 굉장히 좀 말이 또 아진공 공기가 이제 거의 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공기 저항이 거의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 거기에 또 에너지도 더 저할 값이 그런 연구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도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바퀴식 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부상이나 방금 말씀하신 하이퍼루프 같은 대안이 검토를 되고 있긴 한데 철도는 결국은 네트워크입니다. 교통 네트워크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부상 단점이 기존 선을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때 그 영종 그 공항에서 일부 구간만 인천 공항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상하이 철도라든가 일본 철도도 일본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동경과 오사카 굉장히 수요가 많은 두 도시만을 연결하는 독립된 노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런 독립된 노선의 경우에는 하이퍼루프나 자기부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은 서로 연결해야 되는 여러 도시를 연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역시 그 일반 철도 장점을 넘기 힘들겠네요. 환승하기 어렵겠네요. 진짜 그렇게 된다면 유럽을 철도는 말고 말씀 그 네트워크와 서로 호환성,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곳이라서 그 말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 또 이유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독자 노선으로다가 자기부상 열차를 하겠다. 뭐 그럼 그건 또 그거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지금 또 있는 그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은 또 별개의 문제가 또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그럼 철도 차량은 현재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연구를 그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많은 화두가 속도였는데요. 그래서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최근까지 속도 향상이 철도 기술 개발을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철도 기술을 이끌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기술에 대한 그런 수요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유럽에서는 그 환경 문제 때문에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를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 철도는 이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철도망을 지금도 촘촘하지만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철도망의 밀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고속철도 위주로 갔지만은 사실 기존 일반 철도에는 상당히 취약한 점이 있었거든요. 고속철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 관심 있어 하는 경우는 효율성. 작년 한 해에 철도공사가 전력 비용으로 소비한 게 지불해야 되는 게 7천억 원이었던 겁니다. 이게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철도망도 늘었지만은 전력 비용이 갈수록 뭐 에너지 비용, 에너지 위기 때문에 계속 이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 고속화를 예 목적을 두고 기술을 개발한 거를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속화를 위해서는 차량 측면에서는 차량을 가볍게 만들고 공력을 줄이고 이게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이라든가 IoT 기술을 이용해서 뭐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추고 이런 효율화의 방점을 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에도 적용되고 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럼으로써 저희 바람은 고속철도망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망도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 뭐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 가시면 웬만한 도시는
철도로만 여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사실 그게 사실은 힘들고 네, 좀 우리도 예. 좀 그 지속 가능한 미래 관점에서 철도망을 좀 더 확충을 시키는 그런 데 기반하는 기술 철도 효율화 기술을 좀 더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은 맞습니다. 분야네요. 그래서 효율도 했고 효율을 한다는 것이 말씀하셨던 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것, 또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는 것, 또 같은 값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 그 고속 열차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거, 최고속도, 또 각 나라마다 특정,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역사 같은 것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퀴식과 또 자기부상식 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철도 차량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예, 알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셨던 뭐 최성훈 박사님, 우리 같은 실에 있지만은 그 바쁘셔가지고 자주 뵐 수가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네. 시간 내줘가지고 참 좋은 얘기 참 감사하고요. 우리 김재현 박사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엔 또 좋은 소식으로다가 또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